안녕하세요, 왕입니다. 제가 이번에 진짜 좋은 계기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한 달을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살면서 제가 지낸 있었던 일들을 다 이제 영상으로 이제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제가 여기 있는 이곳은 강릉의 강문해변이라는 곳입니다. 오케이, 너네가 앞장서. 말이 됩니까? 아니, 내가 이번에 여기 온 이유가 사실 독서를 하려고 왔단 말이야. 아니, 원래 내가 자꾸 독서를 하려고는 했는데 뭔가 자꾸 책을 읽어야 된다 생각은 많이 하는데 자꾸 펴놓고 나면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야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그래도 내가 이번 올 한 해 독서를 10번 이상 하기로 내가 나한테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거를 집중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꾸 뭐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좀 이제 마음을 먹었지. 왜냐면은 자꾸 핑계대다가는 또 올해도 또 지나고 이걸 또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아예 핑계거리를 만들지 말자. 이걸로 핑계거리도 없고 집중은 내가 집중하면 되는 거지 생각하고, 그래, 차라리 그러면 집중이 되는 곳에서 와서 한번 해보자, 책을 한번 읽어보자 한 거지. 그래가지고 왔는데 또 이제 알다시피 배가 고프면 또 집중이 안 되잖아 사람이.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책 읽기 전에 이제 중간에 잠깐 들려가지고 밥을 먹었지. 원래 내가 그전부터 되게 먹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여기 내가 강원도에서 한 달 살게 됐으니까 한번 와가지고 이참에 한번 먹어보자 해서 갔는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 진짜 한 그릇을 싹 비웠어. 이제 배도 채웠겠다. 커피 한잔 하면서 바다 보면서 이제 책을 한번 보려고 온 거야. 여기에서는 집중이 안 될 수가 없어. 커피와 독서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보이는 이 바다뷰, 이거는 집중이 안 될 수가 없거든. 내가 목표도 세웠으니 당연히 읽어야지. 와, 멋있다. 와, 바다랑 산이 한 번에 보여. 대박이네. 와, 대박이다. 진짜 너무 이쁜데? 와, 뷰가 너무 이쁘지 않아? 사실 아직 개방산 지금 등산은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 근데 지금 여기가 너무 이뻐. 여기가 무슨 전망대야. 근데 사실 뭐 산행 원래 시작도 안 했고 여기 우리가 아닌 삼거리 그 주차장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야. 개방산을 지나서 이제 정동진까지 가는 건데 사실 지금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온 것 같거든. 일단 여기는 이렇게 바다뷰고 저 앞에 또 무슨 항구처럼 보여. 위에서 산 꼭대기에서 보는 바다뷰가 보이고 저 앞에가 에메랄드 색깔이야. 여기는 이제 시내뷰. 강릉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야. 이렇게 멋있어. 여기 이렇게 이쪽 편으로는 이제 괴방산이 보여. 진짜 원래 여기는 오려고 했던 곳은 아니었는데 바다와 산이 공존하는 그런 등산 코스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녁에 급하게 짰거든.
이제 진짜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와,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국물이 너무 맛있다. 자, 오늘의 산 괴방산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딱 세 번째 이게 산행인데 내가 갔던 산 중에 이걸 그냥 비석이라 하나? 이거 이 석이 가장 조그마하고 가장 약간 초라하다고 해야 되나?
오랜만에 타니까 더 좋네. 아, 방금 한 번의 연습으로 타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타가지고 잘 못하겠네요. 여기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고, 알펜시아 여기 스키장 왔는데, 그래도 강원도 이렇게 한 달살이 한다고 왔는데 스키장을 안 오는 건 좀 아쉬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스키장 왔습니다. 근데 뷰가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등산급자 코스로 왔어요. 아, 너무 오랜만에 타는 건데 재밌네요. 아, 근데 오늘이 이게 생각보다 바람이 많이 부니까, 와, 엄청 춥네요. 어디가 중급자지 코스가? 근데 다 너무 가파른데? 아, 여기구나. 아, 다행이다. 여기 중급자 코스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일단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원래 스키 타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원도까지 왔는데 스키를 안 탄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오늘은 왠지 스키를 타고 싶어가지고 그냥 갑작스럽게 그냥 제가 야간을 끊고 그냥 왔거든요. 복장 보시면 알겠지만 등산은 갔다 온 것은 아닌데 그냥 잠깐 집에 들려가지고 옷만 갈아입고 그냥 온 거거든요. 어차피 스키복은 없으니까 그래서 장비 다 빌리고 해가지고 탔는데 역시 너무 재밌네요. 눈이 입자가 너무 작아서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아. 그냥 이게 뭉쳐도 그냥 녹아버리니까 이거 안 돼요. 이거 이거 해도 여기서 굴려도 굴려도 사라져. 이게 금방 점점 작아진다니까요.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쉽지만 오늘 눈사람은 여기서 포기할게요. 아, 근데 되게 좋다 이거는. 눈은 되게 좋아.